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최근 우울증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자살하는 노년층들의 비율이 늘고 있는데요.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을 돕기 위해 노인들로 이루어진 자살 예방 상담사 게이트키퍼들이 나섰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약 55.5명,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노인들이 자살을 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빈곤과 우울증, 각종 질병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거나 독거 어르신, 혼자 사는 독거 어르신들은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성남에 있는 한 노인복지관에선 자살 예방 상담원인 게이트키퍼들이 모여 자신들이 담당한 노인들의 상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게이트키퍼들은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들을 관리하며 전문기관의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데 노인이 노인을 담당하는 또래 상담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내담자와 같은 연령대의 상담원들은 마음을 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훨씬 수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해서 아니 이제 내 말을 듣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는 보람을 느끼고 또 그 내담자도 굉장히 마음에 대한 안정을 갖고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경기도는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해 게이트키퍼들의 양성을 확대할 계획이며 노인자살 예방센터를 도내 노인복지관마다 한 개소씩 마련해 기존 42개소에서 56개소로 늘릴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 중 하나는 저출산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우선 정부의 보육정책이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겠죠. 그래서 정부가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내놨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솔립 기자입니다. 내년 7월부터 부모와 아이의 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보육이 시작됩니다. 맞춤형 보육은 맞벌이 등으로 오랜 시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와 아이는 12시간, 즉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7시간 정도인 맞춤반을 이용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종일반을 이용하던 맞벌이 부부도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맞춤반으로 자동 전환될 전망입니다. 한마디로 보육 서비스가 시급한 맞벌이 부부에게 종일반에 우선순위를 두는 등 부모와 아이의 수요에 맞게 서비스가 바뀌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부모가 종일반 이용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맞벌이, 구직활동, 대학재학, 임신, 질병, 장애와 같은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런 공적 정보를 최대한 전산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한다는 구상입니다. 맞춤반을 이용하다가 구직, 임신, 질병과 같은 사유가 생기면 종일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공공형, 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합니다.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은 각각 150개씩, 직장 어린이집은 80곳을 새로 짓습니다. 현재까지 설치율이 88%인 어린이집 CCTV를 18일까지 의무 대상인 3만 8,500여 곳에 모두 설치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림입니다. 내년부터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으면 연간 최대 2억 원의 이행 강제금을 물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이행 강제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무 사업장은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곳입니다. 복지부는 이들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1년에 2회까지 한 번에 최대 1억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직접 주체가 되는 창작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워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이 지난 15일 어린이, 청소년의 예술적 놀권리와 전용 공간의 필요성을 주제로 2015 서울예술교육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김혁진 예술감독은 현재 한국은 문화예술 교육을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없다고 지적하며 현재 정책 담당자들은 예술가나 예술교육가에게 투자해 더 많은 프로그램 운영을 강조하는 입장이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공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광화문역 지하보도 내 시민추모관에서 2015 홈리스 추모주간이 오는 22일까지 열립니다. 지난 14일 44개 노동사회복지단체들은 2015 홈리스 추모제 공동기획단을 꾸려 추모주간을 선포하고 시민추모관 개관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동기획단은 홈리스 추모제는 주목받지 못한 삶을 살다 그 죽음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야 하는 홈리스들을 위로하고 살아있는 이들의 과제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불황이 이어지면서 마음속 여유도 점점 사라져가는 요즘인데요. 이런 가운데 올해 자선냄비 모금액이 3년 만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이른바 스마트 자선냄비도 등장했는데요. 김지환 기자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한 빨간 자선냄비. 쌀쌀한 날씨처럼 얼어붙은 경기 속에서도 온정의 손길이 이어집니다. 부산에서 오신 엄마랑 모처럼 따뜻한 시간 보내는데 추운 날씨에 저희와 달리 또 춥게 보내시는 이웃들 위해서 적은 돈이지만 또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일까지 모인 올해 자선냄비 거리 모금액은 9억 2천여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3% 늘었습니다. 신용카드와 모바일 결제 이용자 증가 등의 이유로 2012년 이후 계속 줄어들던 거리 모금액이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간단한 터치로 기부할 것과 기부 방법을 고를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 자선냄비도 등장했습니다.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기부할 수 있고 자선냄비에 있는 카메라로 인증사진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디지털 자선냄비 혹은 모바일 자선냄비까지 나왔는데 젊은 층을 겨냥해서 재미와 함께 이웃을 돕는 어떤 채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세군은 자선냄비 모금액과 사용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한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정이 넘치는 어르신들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넉넉한 인심은 물론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을거리라는 입소문에 2호점까지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명아 기자입니다. 따끈따끈한 밥 한 주먹에 고소한 참기름과 김가루가 가득가득. 주먹밥을 만드는 어르신들의 손놀림에서 세월의 흔적이 담긴 노련미는 물론 듬뿍 담긴 정성까지 느껴집니다. 지난 16일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에 할머니들의 손맛을 담은 주먹밥 가게인 꽃할매의 2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건강한 먹을거리가 중요시되는 요즘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꽃할매는 영등포구가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늘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지난 6월 1호점을 개점한 데 이어 2호점까지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1호점에 대한 사랑만큼 2호점에도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호점 개점에는 한국마사회 레츠런재단의 후원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마사회에서 설립한 레츠런재단이 있습니다. 이 재단에서 이번에 4,640만 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설립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르신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모은 지역과 기관의 힘으로 개점한 꽃할매네. 개점 행사를 찾은 내빈들도 고소한 주먹밥 한 입에 뿌듯해합니다. 앞으로 3호점, 4호점 많이 나서 우리 영등포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더 많이 하고 주변에 행복을 나누는 그런 2호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는 어르신들. 조리부터 포장, 판매까지 해야 하지만 어르신의 열정 앞에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처음 이제 이거를 오픈하느라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하루 종일 여기서 왔다 갔다 해도 별로 힘이 안 들고 마음이 기쁘니까요. 예.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니까 몸도 별로 힘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예. 꽃할매들의 건강한 먹을거리가 있는 꽃할매 2호점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됩니다. 어르신들의 고소한 주먹밥 향기가 더 널리 퍼져나가 더 많은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2015-2016 KWBL 휠체어 농구리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휠체어 농구단이 전승으로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8일부터 제주 구좌체육관에서 3라운드 경기가 열립니다. 한국휠체어농구연맹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 2라운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휠체어 농구단이 6경기 전승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청 휠체어 농구단과 고양 홀트 휠체어 농구단은 3승 3패로 접전을 벌이고 있고 대구 광역시청 휠체어 농구단은 6패를 했습니다. 한편 휠체어 농구리그는 서울시청과 고양 홀트, 대구시청, 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4개 팀이 내년 1월 말까지 정규리그 총 30경기를 치르게 되며 관련 소식은 휠체어 농구연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16년도 쌍용 곰돌이 장학생을 내년 1월 11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전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1급에서 4급 장애학생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예체능 특기 장학생, 정보통신 특기 장학생입니다. 신청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철역 곡선 승강장에 접이식 안전발판 설치를 확대합니다. 이는 전철역 승강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발빠짐, 추락사고를 2017년까지 50%로 줄이기 위한 대책입니다. 최근 6년간 승강장 발빠짐 사고는 월 평균 8건이 발생했는데 주로 고정식 안전발판의 설치가 어려운 곡선 승강장 중 20개 역사에서 전체 사고의 63%가 집중 발생했습니다. 제10회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는 2015년 경상남도 자원봉사자 대회가 지난 10일을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퍼져라 자원봉사의 물결, 커져라 경남의 힘을 주제로 자원봉사 유공자 시상식, 자원봉사 기념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자원봉사회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총 142명의 개인과 단체에게 정부 포상과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2015 전국 학교 스포츠클럽 창작댄스 대회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한국문화예술진흥회가 주최했으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참여한 가운데 자발적 체육활동 동아리 활동으로 학생들의 자율체육 활성화를 권장한다는 의미를 담아 마련됐습니다. 이날 송인미 위원장은 다른 지역 학생과 창작 댄스 문화를 교류하면서 즐거운 신체 표현 활동과 서로를 배려하는 과정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창의력, 청소년 일탈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안동사회복지협의회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과 나눔 콘서트 사랑을 개최했습니다. 경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나의 기부가 가장 착한 선물입니다라는 주제로 마련됐으며 안동 시민들과 관련 기관, 시설 단체 등에서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날은 사랑의 열매 달기 행사와 모범 기부자 시상식 등과 함께 나눔 콘서트가 열렸고 이날 모인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액 기탁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인간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시내 영역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데스두. 산 아래 하나였고 생을 마감한 후배 대원의 시신을 찾기 위해 기록도 명예도 보상도 없는 가슴 뜨거운 여정을 시작하는데 거기서 삽니까? 산 사나이들의 뜨거운 우정을 다룬 영화 히말라야. 산악인 어몽길 대장과 박무택 대원의 관계처럼 황정민과 정우 또한 5개월의 촬영 기간 동안 의리의 콤비로 끈끈한 호흡을 과시해 관객들의 마음에 진한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925년 조선 최고의 명포수로 이름을 떨치던 천만덕. 더 이상 총을 들지 않은 채 지리산의 오두막에서 늦둥이 아들 석과 단둘이 살고 있다. 마을은 지리산의 상군으로 인해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자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인 대우를 찾아 몰려든 일본군 때문에 술렁이기 시작하는데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를 둘러싼 이야기를 다룬 영화 대우. 배우 최민식은 호랑이의 대우가 CG를 통해 완성된 터라 오로지 머릿속에 그린 대우와 교감을 하며 연기를 했다는데요. 최민식의 연기력이 기대됩니다. 드라큘라의 시간을 초월한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드라큘라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 오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국민동생이라고 불리는 아이유가 오는 30일, 31일 양일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학생실내체육관에서 총 2회의 앙코르 콘서트를 갖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화장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맘때면 다양한 선행 소식이 들려오곤 하는데요. 추운 날씨에 마음을 훈훈하게 하죠. 혹시 마음으로만 이 따뜻한 일들 계획하고 계셨다면 올 연말에는 함께 참여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